첫 번째로 가볼 곳은 평창의 숨겨진 아름다운 숲인 국민의 숲입니다. 국민의 숲은 많이 알려진 숲이 아니어서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. 겨울에 눈 내렸을 때 방문하면 정말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숲입니다. 바로 옆이 선자령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숲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나무가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그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. 그리고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숲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아침에 떠오를 때 방문하면 좋은 이유는 이 햇빛에 비치는 눈을 맞이하면 마치 황금색으로 바뀌어서 와,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걷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눈 내린 다음 날 평창 국민의 숲에 방문해 보시기를 꼭 한번 추천하겠습니다. 환상적으로 눈 내린 풍경을 저는 분명히 보실 수 있다고 장담하고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차에서 내려 10초면 아름다운 정선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소금강 전망대입니다. 소금강 전망대는 길 옆에 바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나가기가 쉬운데요. 하지만 여기서 내려보는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선의 눈꽃 풍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. 등산을 해야 아름다운 눈꽃 풍경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소금강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은 와, 정말 감탄이 쏟아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앞을 보면 이 벽에 붙어있는 눈꽃 풍경을 만날 수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산에 쌓여있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눈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. 눈 내린 다음날 방문했는데 도로의 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요. 간단하게 차에 내려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번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진짜 높이 있는 전망대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. 바로 대째 전망대입니다. 대째 전망대는 여름에 방문하면 울릉도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멀리 있는 풍경을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인데요. 겨울 눈 내린 다음 날 방문하면 엄청난 강원도의 설경을 만날 수 있는 대째 전망대입니다.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한데 저는 눈 내린 다음 날 방문했었는데 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제 경험으로는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대째 전망대도 전망대이긴 한데요. 그래도 등산 없이 이렇게 차에 내려서 여기도 역시 30초면 올라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와, 저 계단 위로 올라가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여긴 한번 더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대째 전망대입니다.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대째 전망대도 아마 방문객이 많이 없어서 여유롭게 이러한 눈 풍경을 충분히 즐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엄청난 풍경을 여러분의 눈에 꼭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가볼 곳은 문치제인데요. 문치제는 가을에도 아름답지만 저는 겨울에도 역시 아름다운 명소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문치제의 가을은 양 옆쪽에 있는 나무들의 색깔의 대비가 아름답다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. 문치제의 겨울은 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명소입니다. 역시나 눈 내린 날 꼬불꼬불한 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꼬불한 길을 보고 있으면 신비로운 겨울 왕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묘하고 매력적인 느낌이 가득했습니다.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도 충분히 매력적인 문치제이기 때문에 눈 온 다음 날 문치제의 방문도 저는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눈 내린 해변으로 한번 떠나가 볼 텐데요. 바로 기곡 해수욕장입니다. 기곡 해변은 명상 해수욕장 옆에 있는데 많이 알려진 해변은 아닌데요. 그래서 눈 내렸을 때 하얀 눈 내린 모래사장을 오롯이 걸어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해변입니다. 제가 갔었을 때도 정말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도 조용하고 즐겁게 이 겨울 바다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. 다른 해변도 많지만 저는 이 기곡 해변을 추천하는 게
포인트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진 찍기도 아름답고 조용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주차하기도 편해서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쌓인 모래사장을 꼭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떠날 곳도 케이블카로 편하게 눈을 구경할 수 있는 바랑산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. 바랑산도 역시 눈꽃 하면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.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만나는 풍경은 와 여기가 겨울왕국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눈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올라갔었을 때도 눈들이 아름답게 쌓여 있어서 멋진 풍경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. 더군다나 이런 풍경을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올라와서 구경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올라갔을 때 바람이 정말 많이 불기 때문에 꼭 방안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나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땅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개인 아이젠이 있다면 꼭 챙겨서 방문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. 그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매력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명소입니다. 제 생각엔 올해도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은데요. 꼭 놓치지 말고 눈 구경하러 떠나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에는 정말 많은 눈 명소들이 있는데요. 삼양 라운드 힐도 역시 빠질 수가 없는 눈 명소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선자령도 역시 눈 내렸을 때 트레킹하면서 방문하기 너무나도 좋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명소입니다. 그리고 정선에 도롱이 연못도 있는데요. 이곳도 눈 내린 다음날 방문하면 마치 요정이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빼놓지 말고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